보색의 자개들이 오칠 바탕 위에 화려한 무늬를 수놓는 나전칠기. 작지만 섬세하기 그지없는 작품이다. 해외 명품 못지않게 우아한 미를 뽐내는 자개 작품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나전칠기라고 한다. 산전수전 육해공. 보통 선술집에서 쓰곤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전통공예 쪽으로 의미를 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나전칠기 공예가 그것. 산의 나무와 바다의 조개 껍질이 만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폭 병풍처럼 아름답게 수놓는 예술 작품이 바로 나전칠기 공예이기 때문이다. 나무와 새, 물고기, 사람 등이 이야기책처럼 담긴 작품. 우리는 나전칠기 작품들 속에서 흘러간 지난 옛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숨겨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담은 나전칠기 작품을 만들어가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오늘도 손끝에 혼을 실어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 생활의 예술을 창조하는 나전칠기 공예가를 만나보자. 이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는데.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 만나볼 나전칠기 공예가 임충유 선생님이다. 장롱에 혹은 탁자에 또는 3층 반다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수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인공의 손끝에서 창조됐다고 한다. 이분이 바로 나전칠기 부문의 대한민국 명장인 임충유 선생님이시다. 나전칠기 장을 볼 때 우리가 안 속으려면은 대한민국의 대표 칠기 명장인 임충유 명장은 45년의 세월 동안 나전칠기에만 몰두하여 그 전통을 계승한 분으로 전승공예대전 및 동학공예대전 등에서 20회 이상 입상한 실력파 명장이다. 그런 것은 좀 싸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 금융 안방에 금 있는 걸 좋다 해갖고 소비자들이 나는 이제 우리가 자기는 좋은데 왜 금을 좋아하는 걸 몰라서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금을 좋아해요. 안방에 금이 있어도 그런 소비자들은 우선 금이라는 선입관이 더 비싸고 나전의 어원을 살펴보면 나는 조개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 종류의 폐에 대한 총칭이며 전은 고배같이 가공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를 합쳐서 나전의 뜻은 고대로부터 조개 껍질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무늬를 자르거나 끊어서 기물의 면이나 칠을 한 위에 박거나 붙이는 것을 말한다. 예, 여기 지금요 소나무 이것을요. 이게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이게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소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나무 하나 이 끊는 시간이 바로 나전칠기를 만드는 사람을 나전칠기 공예가라고 하는 것이다. 소나무가 이 이파리가 네, 나전칠기란 그야말로 조개 껍질을 껍질을 갖다가 가공해서 오칠에다가 그 같이 네. 접목시킨 걸 갖다가 나전칠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전은 자개를 갖다 말한 거고 칠은 옷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혼합된 것에서 제일 멋있는 아마 작품이라고 봐야죠. 하나하나가 존재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품격과 아름다움을 갖춘 나전칠기. 이런 나전칠기를 만드는 사람을 보통 나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홍성 있지 않습니까? 홍성. 옛날 고제 홍성하고 합판을 해서요. 다 입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입고. 그래야 이게 옛날 홍성 나무 진이 다 빠져버린.